하지만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무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.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.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.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.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. 또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 대하여는 차후 자격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. 매년 18조 원을 정부가 혈세로 메울 우려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. 혈세로 때우기만 내놔서야 되겠습니까? 기본을 주장하기 전에 기본부터 돌아보길 바랍니다.